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올랐습니다. 그동안 리스크로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4.5%까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유가도 급락하게 되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완전하게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다음 주에 APEC 회의를 앞두고 풀려갈 것만 같던 미중에 대한 정상회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국내 증시 공매도 전격 금지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펀더멘털과 흐름에 본격적으로 주목할 수 있을지 모닝쇼 오늘도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먼저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유가와 관련돼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광범위하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무색하게 경제 데이터를 따라가면서 미국의 원유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WTI 12월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배럴당 77.37달러로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78달러 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유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지난 7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브렌트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81.61달러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유가에 대한 차트가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급락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유는 강달러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 때문이다라고 CNBC 측에서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베이징의 10월 원유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중국의 이 수출 전체 수출은 예상보다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지표는 이번 주 초에 유가를 끌어올렸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효과를 상쇄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앞서서 리야드와 모스크바는 감산 조치를 최소한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오늘은 급락세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점차 저점을 낮추고 있다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연준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을 계속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금리를 언제까지 현 수준에 유지할 것인지 쏠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향후 몇 개월 우리는 한 세기 만에 가장 빠른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연준의 인플레의 싸움에 진전이 있다고 함께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전이 계속되면 이 정책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현 수준에 금리를 얼마나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굴스비 총재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황금 경로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업률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락하는 경기의 연착륙 시나리오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장기물 국채금리에 대한 멘트들도 했습니다. 이 상승이 텀프리미엄 만기가 길수록 이렇게 텀프리미엄 때문이라면 중앙은행의 경기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굴스비 총재는 굉장히 완화적인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긴 했었는데요. 다만 전일에 있었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시면 과속인축을 하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과속인축보다는 과도인축이 더 낫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일단 연은 총재의 발언들은 꽤나 희석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개별 소식인데요. 미국이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인텔에 수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인텔 측과 만나서 군사용 반도체 제조, 보안시설 건설 논의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인텔 공장 당지에 최대 5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현재 유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신은 이 같은 논의가 미국 정부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는데요. 향후에 첨단 무기 개발을 좌우할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도사리는 대만에 의존하는 일이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일단 앞서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반도체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69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성한 바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수혜 기업이 인텔이 될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세 속에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인텔 역시나 2%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38달러 정도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시간외에서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인텔이 오르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까지 훈풍이 이어졌다는 점 체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